콜드체인 분야말로 우리나라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훌륭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비대면 접촉시대, 그래서 요즘 들은 것이 줌 같은 그 화상 회의 시스템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콜드체인 업계도 비대면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수이기 때문에 식품이 됐든 약품이 됐든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그런 창의력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국내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특히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K-방역이라 그럽니까?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도 우리나라 독특한 그 환경에 시장 여건에 맞춰서 성공한다면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우리가 못 나갈 것도 없는 그런 좋은 아이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술, 포장재, 창고, 로보틱스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 실제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만 그게 이제 강론으로서 영향을 미치지만 총론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고 대안을 만들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총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기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나는 어쨌든 세상이 변하는 거에 매우 빠르게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최적화된 상황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보고 그 시점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뭐 현재 물류는 단위 업무 중심으로 로컬 옵티마이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WMS가 매우 좋죠. 창고 관리 시스템이. 여기 온도 관리할 수 있고 개별 바코드를 가지고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 있고 매우 좋습니다. 그 로컬이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운송과 창고가 같이 관리되어 있는 거고요. 창고의 아웃바운드가 최종 데스티네이션까지도 연계돼서 관리해서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코드를 가지고 전체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부문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한 플랫폼에서 전체의 서플라이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류 실행을 좀 효율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효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류 관리를 효율화하고 실행과 관리가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각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의 가치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국제운송으로 놓고 보면 조달부터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여기 47개 이상의 트래킹 포인트를 정의하고 이 트래킹 포인트에서 데이터, 물론 47개 다 얻진 않습니다.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류 서비스가 혹은 고객이 화주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트래킹 포인트로 정하고 이 데이터를 사람이 얻는 게 아니라 자동화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화된 데이터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단지 어떤 물건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고, 어떤 창고의 재고의 수준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물류 업무라는 게 매우 단순 작업이 많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얻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 오퍼레이터들은 작업자들은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 밸류 있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물류 관리를 효율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옵티마이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로딩 옵티마이저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저희 한번 상상해 보시면 컨테이너 하나에 냉장고를 딱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뻔하거든요. 뻔합니다. 뻔해요. 냉장고가 갑자기 두 배로 커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 유럽 법인의 냉장고 출하 담당자가 10년째 한 컨테이너에 20개의 냉장고를 항상 실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실었습니다. 저희가 이 로딩 옵티마이저 적용하고 22대가 실렸거든요. 이 적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씩
이기도 하고 매우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해 나갈 건데 예를 들면 챗봇에다가 비밀번호 치면 어디 있는지도 보여줘야 될 거고 뭐 스케줄도 챗봇에서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롱비치 가는 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CMA가 몇 시 몇 시 이런 것도 보여줘야죠. 보여주고 거기서 바로 부킹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슈들도 바로 모바일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탄력성 있게 빨리 극복할 거냐 라는 데이터를 나는 의사결정을 이런 IoT나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든 AI로 하든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복, 이 정복은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인증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이 어장에서 만든 거는 맞아 이렇게 인증해주는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인증받은 곳에서 저희가 굳이 이 전복 그 어민들을 위한 모바일도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입력할 수 있게 모바일 방송 모바일 여기 이제 모바일 앱 화면인데요. 모바일 다 만들었고 그 제조 과정 인증받은 그대로 제조 과정 데이터를 넣고 그게 쭉 유통업체로 오고 쭉 왔을 때 이제 전복 그 이력 관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뉴질랜드 생수 1위 업체가 뉴질랜드 내 한국으로 좀 수입해 오는 거고요. 요게 지금 그 출산 이후에 산모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고품질 생수입니다. 태평양 적도를 넘어오기 때문에 특정 온도를 넘어서면 물의 품질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요새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정말 적도 제대로 건너온 거야?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죠. 여기 QR코드를 딱 찍으면 내가 어떤 온도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산모들, 출산 직후 산모들한테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했고요. 또 PCM 냉장 장치의 강한 장점은 냉장 품질이 좋습니다. 냉장 차량 창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냉장 온도로 들어오겠죠. PCM은 기존 냉장 방식보다 그 냉장 온도를 돌아오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품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신선물량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깨지면 식품이 변질될 수 있고 PCM 차량은 뿐만 아니라 PCM 냉동 창고, 쇼케이스 등 모든 물류 과정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CM 냉장차는 기본 냉장차와 그리고 일반 냉장차와 복합한 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본 PCM 냉장차가 되겠습니다. PCM을 바닥에 설치하고 팬을 조절하여 가동합니다. 그렇게 냉기를 순환시켜 일정한 냉장 온도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냉을 다 배약했고 액체가 된 PCM팩은 꺼내서 냉동 창고에서 얼렸다가 다시 재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팩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M과 기존 일반 냉동차를 혼합한 방식인데 장점은 PCM을 흘리기 위해 꺼낼 필요 없이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가 운행을 하면서 냉동기를 가동을 해서 PCM팩을 흘려서 충전을 했다가 시동을 끄고 대기 상태에서 온도 유지를 배터리로 하면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정육점, 수산물 시장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냉장 쇼케이스입니다. 기존 쇼케이스는 24시간 풀 가동을 하다 보니 전기세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PCM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PCM 쇼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야간의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로 PCM을 흘려서 사용함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한낮이 더울 때는 야간 지원할 때보다 냉동기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료도 그로 인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력장의 수백 가지의 규격들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의 방향은 온라인 이커머스도 기본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은 인정을 합니다. 오프라인처럼. 그러나 포장에 대한 용기는 기본적으로 표준화해서 같이 공동으로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1차 분량, 2차 분량, 유통 분량을 대신할 리턴업을 용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생활 거점형 물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사에서 기본적으로 홉앤 스포크, 스포크에서 라스마일 딜리버리 부분의 프로세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생활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거기서 모든 택배 물량을 받아서 공동으로 딜리버리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물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물류기기가 갔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품만 여기 보시면 무인 택배함에다 넣고 포장 부분은 2차 포장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주지 말자. 이게 저희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라스마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에 일등차들 들어와서 차량 위험하고 그리고 아이들 걱정되고요. 개별적으로 납품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기사들의 어떤 그 노고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LNG 센터를 통해서 대형화시키고 각 딜리버리는 물량을 묶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되죠. 그림은 차량이 이동되는 어떤 한 아파트의 형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이커머스의 출발지는 다르지만 권역으로 묶어서 납품을 했을 때 어떤 효과 부분을 말씀드립니다.